우리가 비행기 타야 되는데 편하게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캐리어를 좀큰 걸로 다시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커버도 같이 구입했어요. 요거는 위로 이렇게 열수 있어서 오리를 넣고 꺼내기 편할 것 같아요. 오리가 여기서 누워도 될 만큼 넉넉한 크기예요. 머리야, 넓지? 응. 원래 쓰던 거보다 훨씬 넓다, 그치? 이거 커버를 씌우면은 완전히 이렇게 다 가릴 수도 있고, 이쪽을 이렇게 창을 양쪽으로 다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퍼로 돼 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띄어낼 수도 있고, 커버가 있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주말에 모리를 데리고 한국에 갈 거라서 미리 공항에 검역소를 방문하러 왔어요. 여기 공항 검역소에서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출국 당일날 와가지고 검역을 받으면 된대요. 하네다 공항 검역소가 있어요. 오래간만이군. 출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모두 끝냈고요. 출국 당일날 검역 예약도 해놨어요. 비행기 탑승하기 3시간 전쯤에 와서 검역을 받고 이제 체크인 수속을 밟으면 한국에 갈수 있어요. 머리야, 너왜 거기서 자? 거기가 편해? 잘 자. 고기 오일세. 머리야, 맛있어? 또 흘렸니? 하지 마, 전 죽는다고 내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키스를 계속 하는 거야.